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V-Ray 3.4 버전을 네, 간단하게 좀 기본 세팅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영상에 이어서 이제 뭐 재질 관련된 것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 내용 뭐 설명은 좀 없고요. 그냥 좀그 간단하게 바로 세팅해서 쓸수 있는 부분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렌더링 할때 이제 기본적인 세팅들만 그냥 그뭐 간단한 과제나 뭐 또는 뭐 실무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만 렌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기본 세팅만 좀 알아보려고 해요. 기본 세팅은 뭐 특별히 만지는 건 없고요. 먼저 이제 V-Ray 요 버튼들에서 보시면 렌더 세팅은 요 V-Ray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뭐 머티리얼, 조명. 이거는 이제 뭐 잔디 같은 거 만들 때, 카펫이나 잔디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를 V-Ray 재질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렌더 버튼, 이건 렌더 창. 네, 좀 전에 제가 렌더했던 뭐 창이 이렇게 렌더했던 게 있으면 뜨는 거고, 이건 렌더 버튼. 이거 누르면 렌더가 바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스탑 버튼이 보이시죠? 이거 빨간 것도 보이고요. 요걸 눌러줘야지 렌더가 멈춥니다. 네. 그냥 닫으면은 렌더가 안 멈춰요.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든 아니면 렌더 창에 있는 스탑 버튼을 누르든 그래서 렌더 버튼을 눌러주셔야 렌더가 끝난다는 거고요. 네, 머티리얼, 뭐, 조명, 뭐 있고. 자, 여기 기본 세팅 먼저 진행해 보면 기본 세팅은 이제 여기 보면 리볼트 그러니까 디폴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르면 세팅이 다 원상복귀가 돼요. 처음 세팅으로. 예, 그럼 이제 처음 세팅에서 간단한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 간단한 세팅이니까 이제 제가 쓰는 거겠죠. 그 이거 뭐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자주 쓰는 세팅인데 보시면 이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를 딱 클릭해 주시면 이제 추가 옵션이 보여요. 요 메뉴들이 여기서 저는 뭐만 바꾸냐면 여기 브루트 폴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디언스 맵으로 바꿔요. 이디언스 맵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는 앰비언트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앰비언트 오큘루션을 네, 실행을 해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레디우스 값 있고 네, 오큘루션 어마운트가 있는데 레디우스는 이제 이건 렌더를 좀 해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경계 부분 사물의 경계 부분에 음영값을 더해주는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앰비언트를 체크해 주시는 게 양감이 좀더 납니다. 네, 테스트를 해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지 않은 것과 한 상태를 네, 렌더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요 모서리 사이사이에 양감들을 추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요 면보다 살짝 모서리 이런 구석진 부분들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서로 만나는 경계들의 면들이 만나는 꺾이는 이런 지점에 양감을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오클루션 어마운트는 이제 그거의 진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디우스는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두운 블랙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숫자를 올리면 올릴수록 진해져요. 검은색이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레디우스는 요 경계선부터 얼만큼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부드럽게 색이 나올 것이냐, 뭐 그런 문제죠. 네. 이따가 렌더를 간단하게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만 체크를 일단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렌더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는 이 미디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 하이, 네, 베리 하이 이렇게 하면 수치 변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가지고 렌더 퀄리티를 정하시면 되는데, 렌더 테스트할 때는 뭐 저는 그냥 미디움 놓고 쓰는데, 로뭐 조금 느리다 싶으면 로우로 놓고 쓰시다가, 네, 최종 렌더는 하이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값이 여기 변하는 것보다 요 노이즈 리미트 있죠? 예, 요 값을 주시해서 보시면, 네, 미디움은 0.05죠? 근데 높여주면 0.01, 숫자가 적어져요. 이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좀더 세밀한 렌더링이 돼서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 수치를,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0.001 이러면은 엄청 선명한 이미지가, 네, 보이는 걸로, 네, 그렇게 렌더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 네, 요거는 제 생각에 0.01 정도 쓰시면 되고, 조금 더 나는 좀더 하고 싶다 하면 0.005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렌더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진행하시고, 렌더링의 크기, 렌더 그러니까 아웃풋, 요 렌더 아웃풋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더 이제 세밀하게 뭐 작업을 더 진행을 하시던가 뭐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요 이제 렌더 관련된 기본 세팅들을 좀 알아봤고요. 뭐또 지금 뭐 렌더링 사이즈가 이제 이 렌더를 해보면 렌더 해상도, 그죠? 여기 지금 해상도 100%인데 요 조그만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렌더 해상도를 이걸로 높이시면 되는데,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16대 9로 돼 있는데, 이거를 1대1로 하면, 네,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네, 렌더를 해보면 이제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네, 자, 렌더를 분명히 지금 했는데 정사각형이 나왔단 말이죠. 네, 지금 화면은 이렇게 비례가 다른데 정사각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비례를 보시면 되는데, 그럼 내가 화면의 비례, 지금 보이는 작업창의 비례와 같게 하고 싶다, 이제 여기 가로와 요 세로를 같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매치 뷰폴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네, 그럼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네, 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가로를 1200으로 하고 싶다, 1200 픽셀 하고 싶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세로가 알아서 바뀝니다. 물론 이제 세로를 눌러도 가로가 알아서 바뀌죠. 왜냐하면 비례는 여기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원하는 값을 쓰시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비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비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커스텀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세팅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렌더를 해보시면, 네, 이런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자, 렌더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지금 렌더가 아직 계속 되고 있어요. 렌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렌더가 쭉 갑자기 보냈는데, 여기 노이즈, 지금 계속 노이즈를 줄여가고 있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해상도가 이게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를 계속 조금씩 줄여주는데, 이제 그 레이트레이스 요에서 노이즈 요 줄여주는 요 수치에 따라서 이제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0.01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를 줄이고 있다. 파이널 노이즈. 그래서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더 낮춰서 하면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계속 렌더를 하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 저장 누르시면 돼요. 이 정도 노이즈면 나는 괜찮겠다 그러면 렌더 중에도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렌더링이 이제 진행이 되면 렌더링이 진행이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대로 저장을 이렇게 해서 뭐 바로 PNG나 뭐 이런 걸로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시기 전에 지금 보이는 렌더링에서 뭐 이걸로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네, 좀더 보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 있는 보면 Show Collection Control이라고 돼 있는 메뉴를 열어줍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요. 네, 좀더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주 잘 쓰시면 렌더링을 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렌더가 됐는데 예, 뭐 너무 밝게 됐다던가 그러면 또는 조금 어둡게 되었다던가 어느 정도 조명 세팅은 기본적으로 해야겠지만 이제 뭐 생각보다 조금 어두워졌거나 조금 밝아졌을 때는 포토샵에 가서 보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V-Ray에서 보정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익스포저는 노출 값이고요. 화이트 밸런스 요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이 익스포저 값은 노출 값이니까 당연히 높이면 네, 더 밝아지겠죠. 네, 밝아지는데 사실 이런 이미지는 네, 너무 밝아졌으니까 이런 이미지 쓰진 않죠. 근데 내가 이제 이 천정 부분을 좀 밝게 하고 싶어서 이 밝기의 천정 부분은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이라이트 번을 좀 낮춰주시면 네, 좀 밝은 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는 다 타버렸는데 하이라이트 번을 낮춰주면 네, 밝은 데를 좀 잡아서 낮출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색 그러면은 그림은 전체적으로 좀 흐려지겠죠. 콘트라스트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번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콘트라스트를 살짝 다시 높여주면 네, 사실 조금 뭐 의미가 좀 퇴색되긴 하는데 뭐안 좋아 뭐 원래 여기 밝게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여기가 다시 어두워지니까 근데 어쨌든 콘트라스트를 살짝 올려주면서 그래도 약간의 보정을 좀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익스포저가 없는 이미지와 있는 이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하시면 이미지를 네뭐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보다는 뭐 간단하게 보정을 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체크해서 보정을 한걸 저장을 하면 포토샵에 가져가서 뭐 약간 이제 필요한 부분만 지워가면서 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매우 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정을 하시고,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보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저장을 할때 PNG로 저장을 하시면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끝나는데 PNG나 뭐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맨 밑에 V-Ray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이 보정을 다시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좀 보시면 오픈 있죠? 이걸로 V-Ray 이미지를 열어주시면 네,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열어주시면 네, 다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두 개를 뭐 저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익스포저는 알아봤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지금 이미지는 뭐 그런대로 나쁘진 않은데 지금 보면 약간 노란기가 있죠. 이게 이제 그 V-Ray Sun의 시스템 우리 이제 예전에 버전에서도 있었었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요 라이팅은 예전 거라서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Sun 기본적으로 렌더링 조명 설치를 안 하면 이 V-Ray Sun만 있어요. 여기 조명에. 이 조명에서의 역할이 어떤 거하고 매칭이 되냐면 여기 보면 그 스케치업의 섀도우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시간 지금 오후 3시 13분인데 날짜 보시고요. 요거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지구에 이제 그뭐 시간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는데, 네, 뭐 이걸 바꾸셔가지고 맞추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걸 지정을 해야지 바뀌는 거고요. 요거는 그 시간하고 날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뭐 노을 지는 날 시간대가 되면 노랗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오전, 뭐 예를 들어서 1시다. 네, 1시로 바꿔볼게요. 1시로 바꿔서, 네, 1시로 바꿨더니 이제 그림자 바뀌죠, 밑에.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요만큼만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1시 분위기가 나는 거고요. 보시면 약간 파란기가 날아요. 여기는 노란기가 도는데. 자, 멈추고, 제가 이쪽 부분은, 네, 다시, 이쪽 부분은 시간대를, 네, 한 4시로, 아니, 5시 볼까요? 5시? 5시 너무 심한가? 네, 5시로 한번 하고 렌더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노랗게 나올 거예요. 예, 보시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노란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위기를, 물론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시면 그냥 쓰셔도 되겠지만, 나는 이제 노란 분위기를 좀 줄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때 화이트 밸런스를, 자, 여기 세 개를 다 보시면, 네, 내가 없애고 싶은 색깔 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약간 좀 색깔이 괜찮아지고 있죠. 근데 나머지는 더 파래지고 있죠. 왜냐면 파란색에서 멀어졌으니까 더 파래지는 거예요. 근데 파란기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노래지죠. 네, 여기는 좀덜 노랗는데, 네, 보시면. 그래서 이런 화이트 밸런스도 시간대에 따라서 노래지는 그런 분위기들을 좀뭐 보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레벨이라던가 커브, 뭐휴 세츄레이션, 뭐 이런 것들은 한번 해서 보정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뭐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이랑 같은 건데, 뭐 여기서 한번 보정을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익스포저 정도가 진짜 중요하고 화이트 밸런스도, 네, 보정해서 가져가시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뭐 기본 세팅,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알아봤고 렌더도 좀 해봤고요. 아, 네, 그리고 네, 아이고, 렌더를,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렌더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앰비언트 오큘루션이라는 거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앰비언트 오큘루션에 보면 이 8이라는 숫자랑 0.8, 그다음에 앰비언트 오큘루션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다시 렌더링을, 모델링을 살짝 손봤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이렇게 지금 살짝 어두워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 입체감이 생겼는데, 이게 원래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특히 이제 이그 화이트 아주 밝은 모델링들에서 이 입체감들이 더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어두운 색으로 렌더링을 하시면 사실 크게 효과는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거든요. 자, 렌더가 다 됐는데, 수치만 바꿔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레디우스를 제가 20, 아니, 여기서 30으로 할게요. 좀 크게. 그다음에 어마운트 값, 네, 어마운트 값도 한 2로 줄게요. 좀 진하게. 이게 맞는 값이 아니고, 맞는 값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되게 진해졌죠? 네.
이건 이제 뭐, 예. 그냥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 좋든, 안 좋든.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앰비언트.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아예 안 썼을 경우, 한번 볼게요.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요 체크를 해제하면, 네, 안 써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쓰면은 입체감이 많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렌더 다 됐거든요. 어떠세요? 예. 보시면, 여기 입체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여기가 제일 좋죠. 얘는 너무 까맣고, 얘는 지금 거의 밋밋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세팅해서 렌더하는 과정, 그리고 간단한 보정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